우리는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옷에 얼룩이 지거나 벌레가 나타나거나 세균이 많아도 문제의 근본에 대한 고민과 개선 없이 일단 쉽게 해결을 합니다. 방수 아웃도어 의류나 프라이팬에도 발암 물질이 코팅되어 있는데도 저희는 무감각하죠. 우린 맞는 해결사라고 믿는 화학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인 1939년에 밀러 박사는 기적의 농약이라고 불리는 살충제를 개발했고요. 10년 후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심지어 DDT는 내게 이로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타임지에 광고가 게재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광고를 했다는 것이 너무 무식해 보이고 끔찍하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아이에게 사용해도 될 정도로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성분이다. 이런 광고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안타깝게도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DDT가 개발되고 23년 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한 과학자 레이첼 카스는 침묵의 봄을 발표합니다. 아름다운 마을이 마치 저주에 걸린 듯 생명을 잃어가다가 봄이 되어도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글은 시작됩니다. 그녀는 이 책에 DDT와 같은 살충제와 농약이 새, 물고기, 야생동물 그리고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조사 결과를 상세히 담았습니다. 그 결과 화학물질이 인류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알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인식을 뒤바꿨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천적 없는 해충을 사멸하기 위해 좀 더디지만 다른 생명체가 분출하는 자연화학성분을 사용하는 등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쉽고 편한 것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기보다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작은 희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호모 케미쿠스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전히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라 생각하며 화학 제품을 습관적으로 듬뿍 사용합니다. 화학물질은 유용성과 유해성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용성이란 우리에게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료와 농약은 농업혁명을 가능케 했으며 식량난을 해소함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죠. 그리고 의약품의 개발과 발전은 인간 수명을 연장시켜서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등의 신소재 개발은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개발, 보급되면서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도왔습니다. 유해성이란 인간 건강과 환경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해성의 특징은 환경 중 분해되지 않고 생명체 축적되어 장기간 피해를 발생시키는 잔류성,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가시성, 100만분의 1 이하의 미량으로도 심각한 오염을 유발시키는 미량성, 단기간에 치명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치명성, 마지막으로 매체 간 이동 및 생물체 전이로 인하여 피해가 광역화되는 광역성의 특징을 가집니다. 결국 모든 화학물질에는 유해성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해성은 유해성과 노출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현재 지구상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화학물질은 약 1억 4천여 종에 존재합니다. 미국 화학회에서는 전 세계 화학물 및 화학 관련 논문 등의 화학적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수출입 시 화학물질 정보 제공을 위해 카스 번호를 활용해 제대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입니다. 현재 화학물질 관리에 가장 앞서 있는 이유는 리치 제도를 통해서 화학물질 제조 수입자만이 아니라 완제품 내 화학물질 사용자도 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등록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윤에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해 우려 물질은 제한 금지 또는 특정 조건 부합 시에만 허가합니다. 그리고 평가에 필요한 정보는 산업계가 자료를 정부에 등록해야만 제품 출시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화평법을 제정하였으며 화평법에서 다루던 위해의료 제품 안전관리를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화학제품 안전법으로 떼어내어 시행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선 약 10만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사용되는 것만도 4만 종이 넘습니다. 그리고 매년 400여 종이 새로 생겨납니다. 이 많은 화학물질들을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국내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 유통되던 약 4만 4천 종의 물질 중에 불과 510종 정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물질이 독성 확인 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책이든 기업 운영이든 간에 우리가 꼭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사람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성분을 물질명으로 기재하도록 표시 기준도 강화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제품에 어떤 위해 우려 성분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잘 운영되도록 소통의 내용과 방식은 물론 교육, 언론, SNS 등과 연계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과거 불산사고 때 대국민 소통 부재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었으며 검증되지 않은 유해성 정보 유통 및 유언비어 확산으로 불산에 대한 공포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련 광우병에 대한 정보 소통 실패로 국민의 공포가 극에 달하는 등의 사태를 겪었음을 상기한다면 위의 정보 소통, 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더 큰 사고를 예방하려면 정부나 기업이 미처 걸러내지 못한 위해우려 성분을 시민 및 NGO가 감시해야 하며 기업의 성분 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유엔 경제협력 개발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이 공동으로 만든 화학물질 분류 표시 국제 기준을 2008년에 도입했지만 아직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나 인프라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화평법을 통해 지난 3년간 약 400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위해성을 확인하였으나 이 정도의 정보만으로 국민과 생태계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연간 1톤 이상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2030년까지 유해성과 위해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특히 발암성 물질 등 고위험 물질은 2021년까지 유해성과 위해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화학제품 없이 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화학물질의 유용성을 잘 활용하되 독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화학제품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독성 및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녹색 화학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학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